반갑습니다. 네, 저희 여기 진짜 계시는 멋진 배우분들과 또 저희 스태프들이 여러분께 좀 새로운 영화 좀 보여드리려고 진짜 열심히 만들었는데 보시면서 그냥 편하게 그 소리도 좀 질러주시고 네, 또 웃을 때 또 크게 웃어주시고 그러면 또 스트레스가 확 풀릴 거예요. 예. 주말 잘 보내십시오.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할인역의 김고은입니다. 네, 이렇게 소풍한 주말 시간 저희 영화 보러 와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그리고 또 극장 이렇게 가득 메워주셔서 오히려 저희가 힘을 더 받는 것 같습니다. 영화 재밌게 봐주시고요. 재밌게 보셨다면 좋은 입소문도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좋은 주말 되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최민식입니다. 저는 개인적으로 참 오래간만에 무대 인사를 나왔어요. 예, 코로나 때문에 전에 못 오다가 예, 코로나 이후에 처음으로 이렇게 극장에서 여러분들 뵈니까 너무 좋습니다. 예, 아무튼 감사합니다. 너무 멋있어요, 형님. 감사합니다. 예. 저기 오늘 이 자리를 좀 축하해주러 또 후배 한 분이 이 자리에 오셨는데 한소희 씨 아시죠? 예. 소희야, 일로 와, 일어나봐. 빵입니다. 죄송합니다. 제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습니다. 이게 파멸하는 영화를 너무 경직된 상태에서 이게 무서울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옷을 쓸까봐 좀 풀어드리려고 그 나름대로 좀 아무튼 예 주말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예. 영화 즐겁게 보십시오. 예. 예, 안녕하세요. 파묘에서 박주영을 연기한 김재철이라고 합니다. 제가 이런 무대 인사가 좀 많이 낯설고, 예, 지금 이렇게 너무 꽉 찬 객석을 보니까 제가 더 가슴이 벅차고 떨리고 감개무량하고 그런데 아마 제가 긴장할까봐 선배님이 저 때문에 농담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. 아니면 말고요. 네. 여러분들 오늘 토요일 귀중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, 두 시간 동안 정말 예, 영화적 체험 화끈하게 즐기시길 바랍니다. 입소문 많이 부탁드리고 파묘 정말 응원 많이 해주세요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유해진입니다. 예, 그 먼저 무대 인사 때문에 또 오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무대 인사 안 하는 것도 되게 많은 분들이 저희 영화를 지금 찾고 계시는 것 같아요. 전국적으로 예, 벌써 뭐 이틀인가 뭐 뿐이 안 됐는데 100만이 되고 참 예 요즘 같은 때 되게 드문 참 힘든 숫자죠. 예 여튼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예, 점심은 드셨나요? 네. 네. 책임지지도 못할 것 같아요. 예 여튼 예 저희 영화 보시고 행복한 시간 되십시오. 고맙습니다. 네, 저희 감사한 마음을 담아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. 저희 감독님과 배우분들 사랑하시는 만큼 표현해 주시면